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한한돈협회 안성시 지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광역 거점 3개소 및 돼지 사육 밀집 지역 주요 도로 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제 방역초소를 방문, 방역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문 격려는 경기도 파주시 등 경기 북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초소에서 밤낮 없이 근무하고 있는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한돈협회 회원들은 지역별 해당 지역의 방역초소를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철저하게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커피 믹스, 컵라면, 누룽지 등 간식거리와 핫팩 등 방한 물품 300만 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양재성 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묵묵히 임하는 근무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초소 근무에 철저를 기해 질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